분이십니다. 4월 국회 전직 의원 해외 출장 추적이 개헌과 일자리 추경보다 중요합니까? 4월 국회가 개회한 지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본업을 뒤로하고 전직 국회의원의 행적에 대해서 정치 공격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심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4월 국회의 목표, 4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정말로 엄중한 시기입니다. 에코붐 세대의 사회 진출로 앞으로 4년간 정점을 찍게 될 실업난을 해결해야 합니다. 강대국의 보호무역에 따른 엄청난 산업 충격을 극복해야 합니다. 지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을 가능케 했던 30년 묵은 낡은 헌법을 바꿔야 합니다. 남북 분단 70년 대립을 종결시킬 동북아 평화시대의 밑그림을 그려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제 할 일을 망각하고 지방선거용 표만 계산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직 의원 해외 출장 추적이 국민 개헌과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보다 더 중요하단 말입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원의 부당한 특권에 대해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4월 국회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이 바라는 국민 개헌과 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을 통과시키는 일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4월 국회 무엇이 중요한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국회 인턴과 여성을 향한 저급한 폭력을 멈추어 주십시오. 김기식 금강원장의 국회의원 당시 정책비서가 여성이란 이유로 인해 현재 온오프 상에서 수위 높은 성적폭력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적 신상이 낱낱이 털린 것은 물론 출근조차 할 수 없게 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연달아 여인턴이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여성이 마치 문제라는 식으로 여성을 폄훼하는 파렴치한 운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 털기라는 범죄를 방조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 비서에게 여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근거 없는 의혹을 만들고 여성이 업무 수행을 한 것 자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멈춰야 합니다. 또 국회에서 일하고 있는 인턴은 소위 말하는 연습생이나 교육생 신분이 아닙니다. 각 의원실은 담당하고 있는 산하기관이 많아서 직위에 상관없이 정책적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인턴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이러한 국회 직급체계와 인턴들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최근 국회 내에서도 8급을 신설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야당 의원들의 자신을 보좌하는 직원들을 성별과 직급으로 차별하는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저급한 폭력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어머니도 여성입니다.